반갑습니다 여러분, 조팡매입니다. 자, 오늘은 K리그가 아닙니다. 국가대표 경기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집에서부터 들고 왔다 이겁니다. 그럼 요거는 과연 뭐냐? 세징냅니다 여러분들. 유니폼을 제가 이렇게 싹 파지고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대표 경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 차! 손흥민 누워있는데? 손흥민은 다치면 안 돼. 손흥민이는 지금 토트넘에서 콘테라는 감독이 새로 왔거든 지금. 초반에 이제 그 전력 구성을 하잖아 이제. 근데 이렇게 부상 당해버리면 초반에 이제 거기서 못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또 자기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다치면 안 돼. 오늘 라인업은 거의 전력 다 하고 있는 그런 라인업이야? 황의조가 빠졌는데, 근데 황의조는 요즘 최근에 범위 좀 별로 안 좋았거든. 조규성, 내가 지금 황의조 대신 들어오네거든. 조규성이가 원래는 좀 피지컬도 약하고 좀 비리비리했어. 근데 피지컬을 엄청 끼웠어 아가 지금. 나 지금 군대가 있거든 상. 군대 가면 피지컬이 좋아진다 아이가. 조규성! 와! 우와! 날아가자마자 바로 골대쳐마자 아프네 조규성이. 우와. 우와. 김민재가 참, 와, 김민재가 잘해. 우리나라 포백스잖아. 센터백이 두 명이잖아, 그러면. 얘는 고정이야. 또 반대편 파트너를 누굴 맞춰줄 것인가. 요게 이제 감독이 또 고민이었거든. 요번에 나온 권경원이라고 있어. 얘도 이제 국대급 선수인데, 얘가 이제 왼발 센터백이거든. 왼발 센터백이 뒤에. 걷어내야 되면은, 오른발 쪽은 오른발로 걷어내면 되잖아. 근데 왼쪽으로 갔을 경우에 왼발로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 그러니까 왼발 센터백이 귀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권경원이랑 매치를, 김영권이라고 있는데, 걔도 잘해가지고, 어쨌든 김민재는 붙박이인 건 확실하다. 김진수 이번에 우리가 전북 가서 보고 오내잖아. 근데 얘가 진짜 양날의 검이야. 김진수가 진짜 승부욕이 어떻게 말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승부욕이 정말 강해. 상대팀 선수든 팬이든 간에 도발적인 언행을 서슴치가 않거든. 근데 그게 우리 편일 때는 정말 좋지. 그렇지. 다른 편일 때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근데 얘는 팀에서 한마디로 그 위닝 멘탈리티라고 하거든. 와, 존나 지기 싫다 요 느낌, 요런 정신을 불어넣는 선수야. 팀에 있어서 어쨌든 열정이 넘치는 거네. 아, 이게 우리가 있잖아. 만약에 우리 3팬이었잖아. 그럼 정말 싫어했을 거야. 몇 개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건 아니니까. 이제 보면은 나는 저런 선수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 사실은. 그냥 재밌지. 혼자 갈 건가? 혼자 갈라나? 혼자 차나?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안 때린다 안 때린다 욕먹디마 이제 막 슈팅을 막 때린다 아이가. 그러니까 찬스가 난다 확실히. 사실 잘 때리는 놈이 때려야 돼. 맞아. 잘하는 거 해야 돼. 맞아. 그래야 팀이 살아. 맞아. 차나요 차나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메인드가 안 되노. 찬스는 계속 나는데. 차 그렇지. 와, 손흥민 아이가 이거 방금. 와, 손흥민 이런 거 놓친다고? 오늘 축구 자체는 진짜 잘하는데 메이드가 안 된다. 이 골을 넣고 말고는 이건 감독이나 전술의 문제가 아니거든 이거는. 이거는 이제 그 선수의 영역이야. 저 영역이 정말 어려운 영역이야. 축구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찬스 메이킹까지는 전술이나 팀워크나 쉽게 갈 수 있거든. 그 마지막에 골 넣는 한계 있잖아. 골 넣는 거 거기서는 감각이랑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하지. 결국 골은 돈으로 사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저런 탑클래스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는 거야. 황희범이가 센스가 정말 좋네. 자, 김진수. 또 골대가. 와, 쳐 돌았나, 씨마마. 골대 몇 개째고. UAE 뭐 12번째 선수는 골대가. 박지수. 군대로이드의 대명사. 제가 그 군대로이드에 대한 강의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올려놓을 테니까 꼭 한번 보십시오. 군대로이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이제 89분이고 90분 되잖아. 이때쯤 되면 이제 한 골 넣으려고 욕심낼 게 아니고 이제는 실리를 챙겨야 돼. 이 1대0으로라도 이기겠다는 그런 전술로 가야 되는 거야. 방금처럼 뻥해서 공 넘겨주고 이런 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시간대에는 이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한 골 넣으면 망해야 시간이 없어. 맞아. 지금까지 못 넣었던 거 딱 잊고 1대0으로 이기려면 이제 실리를 보고 나가야 할 때다 이제는. 끝. 끝났다. 자, 우리 오늘 결혼 기념일날 이렇게 또 축구를 보면서 컨텐츠를 찍는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셨다면 좀 구독 누르고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여러분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다다다다. 그래, 우리들이 막 속삭이면서 얘기하는 척해야 된다. 정리하면서 감사.